시간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9장 1절을 좀 보실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를 좀 볼까요? 몇 번째까지 불어야 됩니까? 일곱 번째까지 불어야 돼요. 나팔만 지금 일곱 번 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지난주까지 첫 번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서부터 네 번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까지 전부 어떤 재앙인가 하면 자연과 천체와 우주에 관한 재앙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이제 오늘부터 양태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다섯 나팔부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까지는 이제 그 대상이 인간으로 옮겨져요. 조금 더 무섭죠. 문제는 항상 이 재앙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보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냥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겪게 될 아픔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크게 두 번째로 다섯 번째 나팔부터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앞을 보십시다.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해하는 뭐가 나오죠? 무적행. 무적행. 보통 우리 이제 그 만남 가운데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밥 많이 먹는 사람들. 아우, 저건 무적행이야 그냥. 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한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몇 분이 계세요. 거의 무적행에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그냥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고 또 밥 찾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무적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놓자면 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끝이 없는 어떤 곳을 얘기하는데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좀 해석적으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떨어진 별입니다. 별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선행학습 없이 그냥 바로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땅에 떨어진 별 하면은 이것이 사탄을 얘기할까요? 천사를 얘기할까요? 한번 이제 설문을 좀 해보십시다. 사탄이라고 이해되는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우, 꽤 많네요, 그래도. 이것은 천사를 얘기할 것이다. 예,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 눈치 보는 분들은 안 들고. 좋아요.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혼란스럽죠? 어느 쪽이 맞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이 떨어졌다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어떤 타락한 천사 존재를 얘기하겠죠.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여기서도
이사야의 맥락과 비슷하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뭐예요?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떨어졌다는 동사를 주목하세요.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떨어졌다는 동사가 주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떨어졌다는 동사에 그만 집착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사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오늘 소개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뭘 가져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본문과 하나만 더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계시를 처음 받을 때 요한의 상태입니다. 지금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셨어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다 같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보십시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뭘 간과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할 때 문학적인 방법을 빌려서 기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별이 내려온다 그럽니까? 떨어진다 그래야 어감상 순조롭습니까? 별이 내려오네? 이런 사람 없어요. 별이 떨어지네? 이건 어감이 맞아요. 근데 천사는 천사가 떨어지네? 이래요? 천사가 내려오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별로도 묘사를 하고 어떤 때는 천사로도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천사로 묘사할 때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뭘로 소개했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이 천사를 별로 설명할 때는 별이 내려오네 그래요? 별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떨어지네. 이게 문학적인 어감상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군데 레퍼런스 구절을 살펴본 결과 9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맞죠? 별은 떨어집니까? 내려옵니까? 근데 이 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어떻게 했더라? 받았더라.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준 겁니다.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열쇠의 통치권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 18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띄워줬던 1장 18절. 곧 살아계신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몸에 오른손을 대셨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세요. 열쇠는 그분이 통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러면 오늘 9장 2절에서 9장 1절에서 이 열쇠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까? 뺏었다고 돼 있습니까?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열쇠를 1장에서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천사에게 맡긴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사탄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예수님이 무적용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를 사탄에게 맡겨요? 이건 성경 전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요? 별로 문학적 표현을 했기 까닭에 떨어진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장르나 또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 구절만 달랑 외워가지고 아 땅에서 떨어졌으니까 땅에 떨어졌으니까 사탄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이라는 이 동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사야서나 또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성경에도 보면 악한 사탄의 존재가 땅에 떨어진 걸로 묘사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너무 그 자꾸에 매달려서 성경 본질의 해석을 어그러뜨리는 해석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를 얘기한다. 이유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그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수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여기는 그분께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받았더라. 받은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해석은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아, 9장 1절은 어쨌든 그것은 사탄적 존재가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적행이 뭐냐? 무적행. 성경을 좀 보십시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적행의 열쇠는 우선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8장. 자,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앉았던 귀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이 군대라는 헬라 말이 정확히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하의 군대 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큰 집단이 오늘날 군대에도 뭐죠? 사단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때 레기온,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일사단을 얘기해요. 하나의 사단 병력이 6,000명 정도 대충 봅니다. 약 6,000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악한 권세가 한 영혼 안에 강력한 집을 구축해서 한 6,000명 정도의 귀신들이 한 영혼을 사슬을 묶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기운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었죠?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해를 하고 옷을 벗고 다니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존재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그를 축출하십니다. 축출하세요. 이때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 게 지금
자기의 존재를 내모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 예수님께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지 않기를 구했다고요? 무적행. 자, 그러면 무적행의 실체가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여기서 결론 뭘까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악한 영혼들이 마지막에 들어가 영혼이 거하는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무적행. 자, 성경을 우리 또 보십시다. 그 무적행을 이제 열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예,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화덕, 그리고 그 화덕에서 뭐가 지금 올라오죠? 퐁퐁퐁 거리면서 연기가 올라온대요. 그럼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만 연상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슬쩍 생각나는 어떤 기억이 없습니까? 화덕, 연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내년에는 정말 달달 볶을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못 먹도록 하든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겠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옥, 또 다니엘, 또 영광 검색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나죠? 자,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찾읍시다. 창세기 19장을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9장. 오늘 성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성경을 좀 다 찾았어요. 네,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 굉장히 악한,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서 물어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소돔의 풍경이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눈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어둡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어둡게 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라는 가정의 제사장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도성을 불로 심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혼한 관계에 있었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말은 그 어휘 자체가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먼지, 이렇게 옷에 묻은 먼지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불심판입니까? 아유, 그냥 아버지 나가서 소일거리 하시고 심심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재미있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두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옴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지금 도성은 뭐처럼 됐는가 하면 화덕처럼 된 거예요. 불이 쏟아져서 뜨거운 펄펄 끓는 화덕처럼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연기가 온 도시를 덮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상태를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 먼지같이 여겼다 그 말이. 털어버릴 정도의 가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신천지 뭐 간부쯤 되는 사람과 한 장시간 1대1로 붙었어요. 그 녹취록 한 게 있는데 결론,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진리의 눈이 멀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들 다 갖다 인용하고 쓰는 게 뭐죠? 성경이에요. 근데 그들의 성경 해석의 논리를 보면 이건 엉망진창도 아니고 말이 안 돼요.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 이유가 뭐죠? 그 떡과 그 피를 마심으로써 물론 기념하여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았어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뜻이 됩니까? 사람은 먹는 만큼 힘을 써요. 그리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뭐냐 하면 밥 안 먹어도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어떤 분은 밥 안 먹어도 골프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요. 그럼 그 골프가 그 사람의 뭐죠?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둑만 생각하면 여기서 막 침이 나와요. 그럼 바둑은 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정의는 꼭 물리적인 정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식이라는 정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 본질에 벗어난 일상을 회복하자는데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뭘 양식으로 삼고 삽니까? 어떤 분은 쇼핑하는 재미에, 어떤 분은 돈 쓰는 재미에, 어떤 분은 쾌락을 즐기는 재미에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의 또는 세상 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는 이유, 사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문득문득 우리에게 경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주 신미하게 살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험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쨌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만두질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독점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이 맞아요. 사랑은 원래 성격 자체가 독점적이에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항상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찬송을 저도 좋아하는데 자주 부를 기회는 우리가 피차 없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양 한번 들어보셨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절에는 막혔던 귀,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얻겠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지금 뭔가 이렇게 취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현상이 전부 마비가 되어 있고 마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서는 목마름도 없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말맛적이고 표피적인 세상의 즐거움에만 도취되어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그나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번 더 흔들리는 겁니다. 아, 내가 뭐하고 살았지?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대단한 진보예요, 사실은. 이나마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는 뭔가를 보람있게 보란듯 싸들고 나오는 자리여서는 안 돼요. 예배란 항상 너덜너덜해진 심령으로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목마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의로 기름 붓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충실한 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언제나 우리에겐 말씀이에요. 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20, 30년 동안 예배라는 형태 속에서 거의 쇼에 가까운 온갖 예배의 패턴을 유행에 따라 만들어가지고 해봤어요. 5년 안 가요. 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뭐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누가 영원해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세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영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십니다. 꽃도 떨어지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리우는 가장 적극적인 현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지고 닫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와 전 하늘을 뒤덮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듬기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여기가 입구일까? 저기가 출구일까? 이게 지금 우리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생입니다. 고생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요, 고생스러워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길을 모르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길을 가는 자와 모르고 길을 가는 자는 하늘 땅 이상의 큰 갭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석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모든 현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두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무지가 찾아오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왜? 어두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굳은 살이 베기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찔러대도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푹 찔러도 그냥 푹 들어가지 감각이 없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항상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3절을 좀 볼까요? 3절. 또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황충이 뭡니까? 황충은 메뚜기인데 일반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큰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아버님과의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구에 살 때, 그때 뭐 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을 텐데 대구에 살 때 가끔 아버지가 집차에다 저를 태우고 메뚜기를 잡으러 갔어요. 가끔 사냥도 하러 가고. 저를 또 유난히 이뻐했습니다. 어릴 때. 늘 집차에다 태우고 그 들판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 메뚜기가 그때 그렇게 많았나 봐요. 하여간 메뚜기를 진짜 한 그 보따리를 잡아옵니다. 그럼 그걸 막 볶아서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황충은 그 정도의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자, 이 메뚜기는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것이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 속에 나오는 또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의 재앙이 전부 어디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죠? 완고한 바로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펄벅이 쓴 돼지라는 소설에 메뚜기 나오죠. 메뚜기가 나는데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요. 그래서 깜깜해집니다. 마치 그 밤이 온 것처럼 깜깜해져요. 메뚜기가 한번 집단으로 출몰하면 그 상징이 황폐함, 파멸 이겁니다. 메뚜기의 상징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합니다. 이 메뚜기의 파괴력이. 장난 아니에요. 하여간 한 해 동안 농부들이 농사지었던 것을 순식간에 다 초록색깔이 안 보여요. 다 갉아먹습니다. 그게 메뚜기의 재앙이. 그 어둠의 결과가 뭐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전부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매일매일 기경해도 이 꼬라지인데 이걸 그냥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순식간에 잡초화되고 오만 엉겅퀴와 까시 찔레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사람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먹는다고는 먹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먹으면
무서운 독소가 돼가지고 철저히 의인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충은 뭐냐면 파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미디안 군대를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중다한 메뚜기 떼 같다. 왜? 그 당시는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조종하는 아주 신기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키질 않습니다. 그냥 내비둬요. 다 살도록 내비둬요. 근데 꼭 언제만 들어오냐면 농사 때만 들어와요. 농사 때만 들어와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해놓은 모든 농작물들을 싹 쓰리해 갑니다. 이거 꼭 뭐 같아요? 메뚜기 떼들이죠. 그리고 또 농사 짓도록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용사라고 소문이 잘못 났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 기드온이 미디안 떼가 앞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주 짜는 틀에서 키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원래 그 좁은 데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키질을 하고 있어요. 키질은 좁은 데서 해야 됩니까? 사방이 툭 터진 넓은 데서 해야 됩니까? 사방이 툭 터진 넓은 데서 바람이 잘 부는 듯 해야 쭉정이와 알갱이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서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재밌는 언어플레이를 하죠. 큰 용사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쪽팔렸겠어요. 포도즙 짜는 틀에서 이렇게 키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큰 용사요. 그러니까 바로 기드온이 반박을 하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한 자지 기드온 자체가 용사스러운 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린 괜히 특공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300명 기드온에다가 용사를 붙여놓죠. 이게 인간이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인간을 자꾸 성경을 영웅책을 만든다고, 영웅전을 만든다고요. 성경은 인간의 영웅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승리가 이해가 됩니까? 예?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가지고 쨍 깨니까는 뭐 치고받고 다 죽었다. 기드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그 농사 때마다 푸른 것은 다 가져가니까 이걸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갖는 상징은 파멸입니다. 파멸.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것 때문에 또 뭐 여기 인침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뭐 설왕설래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침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아니, 뭐, 신천지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신 있어요? 예. 14만 4천도 하나의 계시록식 문학 표현이에요. 말씀드렸죠? 열두 사도와, 열두 사도는 뭐의 기초입니까? 교회 기초예요. 또 구약의 열두 지파를 곱해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숫자가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 문학 방법의 만타가 천이에요.
그럼 144에다가 며칠 곱한 겁니까? 1000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뭐 한다고 그것을 숫자를 일일이 가르쳐 주겠어요. 예? 사람이 하는 짓이 뻔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봐 그 숫자를 그렇게 명시해서 우리에게 고지하시고 가르쳐 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기 인쳤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왜 이마입니까? 이마는 그 사람의 가장 정면의 부위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의 자리가 이마예요.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뭘 드세요? 복을 주시려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포로된 자들, 하나님께 묶인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의 폐해가 다섯 달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야, 지독하죠? 차라리 죽음은 날 텐데 이 형벌은 죽어도 죽지 못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전갈이 쏘는 것 같다고요. 몇 달 동안? 다섯 달 동안. 왜 다섯 달일까요? 이것은 사실상 히브리 역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히브리 달력으로 이 황충이 가장 번성하는 시기가 4월부터 8월입니다. 그러면 4, 5, 6, 7, 8. 이 다섯 달 동안 메뚜기가 이 메뚜기과에 해당하는 황충이 파멸의 상징인 이 황충이 가장 번성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다섯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와, 그렇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요. 계속 혹독한 고통이 진행되는 겁니다. 무한 사람에게만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자,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로서 누구의 예표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 오늘 아침에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도 노아가 남은 시간 동안 뭐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바로 노아가 배를 준비하면서 일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선포하고 전하고 전파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요즘 표현하죠? 선교적 제자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우리 또 한 주간의 일상 속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도 뭐 더 심한 충격이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하여간 충격을 줘도 여동치 말고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로 신부로 아름답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